그런 경우 있잖아요. 이제 점집에 전복을 왔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그 사람을 딱 보더니 아, 나 전복 싫어. 나도 그냥 가. 이런 경우 있죠. 이런 경우 어떤 경우예요? 딱 들어오는데 조금 거만하게 진짜 무슨 뭐 위아래로 막 훑어보고 거만하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근데 그거는 뭐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들도 그래. 자기가 몸에다 몸품 휘둘렀으면 휘둘른 거지. 오면서 위아래로 딱 보고 집안 이렇게 오면은 이제 현관부터 딱 해서 거실 같은 데 한번 씩 돌아보고 급수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사는 건지를 이거 보려고 오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. 그리고 딱 첫 마디가 있어요. 점 잘 봐요? 아, 그렇게 물어봐요? 어. 그러면 난 그러지. 나 점 못 보니까 다른 데 가시라고. 아주 머리 빈 사람들 많아요.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점집에 오지 말아야 된다. 첫 번째, 예의가 없는 사람들. 네. 두 번째, 이 자기가 그런 거 있어. 내가 잘나가지고 막 진짜 잘난 것도 없어. 병신들 사는 거 똑같아. 근데 지가 금전이 좀 많다고 그래서 명품 휘둘렀다고 그래서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. 무속인을 하대하듯이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. 들을 필요 없죠. 그러면서 뭘 믿고 뭘 물어보려고 그래. 그렇잖아요.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자기 어디 아픈지 좀 물어보고 검진 받을 때는 아 선생님이 얘기하면 아 예 맞아요 맞아요 저 선생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왜 무당한테 와서는 씨 죽으려고. 그 다음에는 남자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는데 아 점집에 오는데 무슨 패션쇼 하고 와? 아니 뭐 진짜 뭐 아 막 보기도 민망할 정도로 막 탑브라 같은 거 이런 거에다가 차라리 레깅스는 가려지니까 괜찮지 스커트 막 반바지 막 짧은 거 막 아 그러면은 진짜 보기 싫어. 솔직히 보기 싫다? 어. 보기 싫다? 어 보기 싫지. 맨 끝은 그냥 보기는 좋잖아요. 아니 밖에 나가서 보고 싶지. 그치. 맞아 밖에 나가서 보고 싶지. 근데 신당에서는 그래도 신성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지. 그건 좀 아니다. 네, 올 때는 그래도 예의를 갖추고 아무리 자기가 뭐 긴바지를 좋아해도 여기 잠깐 들어올 때는 뭐 밑에다 뭐 자켓이라도 이렇게 해서 둘러서 메고 들어오는 이런 건 예의는 좀 있었으면 좋겠어. 선생님이 부산에 자리 잡은 지 얼마나 됐죠? 지금 이제 해수로 한 4년 됐죠. 아, 4년 됐어요? 네. 일단 어디에 계시는지. 저는 저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에 있습니다. 네, 딱 그 정도만. 예.